안녕하세요. 피부 방송 알기 쉬운 한국법 미향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방송에서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먼저 손님은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짜오 브이 댄라 조은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산재 조은지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미향씨가 피플 방송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 많이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위해서 소품도 제가 준비했어요. 소품이요? 비밀이에요. 그럼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 알기 쉬운 한국법에서 유학생 재해 관련 얘기하려고 한 건데, 유학생들이 주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이 알바를 하고 있는데 재해가 발생하다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당연히 이거 준비하셨구나. 네, 당연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유학생 분들도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셨다면은 당연히 산재 신청 가능하십니다. 유학생 분들, D2 비자를 소지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셨듯이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 하실 때 허가를 받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피치 못할 사정으로 허가를 받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산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로 입원 치료 중인 자,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 승인을 받고 요양 중인 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추신 분들은 G1 비자로 변경 가능하신데요. G1 비자를 통해서 일정 기간 체류를 허가 받으시고 병원 치료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요양 종결 후에 체류 자격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는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개별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관할 출입국 사무소 심사과에서 심사를 받으셔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허가받지 않은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산재 신청은 가능하지만 체류 자격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필요 서류로는 대표적으로 최초 요양 신청서, 그리고 의사소견서 등이 있는데요. 상병에 따라 이는 조금씩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사고가 아니고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 그 질병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받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가까운 노무사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연히 당연히 신청 가능하십니다. 다만 산재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데요. 네. 여기서 요양이라는 말은 병원 치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화상이라고 하셨죠. 네. 작은 화상이라 하더라도 3일 이상 병원 치료가 필요하시다면은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면 3일 동안 계속 병원에 치료받아야 산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입원하지 않더라도, 굳이 병원에서 주무시지 않더라도 통원, 집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치료 받으실 때도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산재 신청 가능하십니다. 네. 첫 번째로 그 출입국 사무소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라 하더라도 산재 신청 가능하시고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산재 신청 가능하십니다. 또한 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영역이기 때문에 산재보험 가입 유무를 모르신다 하더라도 일단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시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신청.